네, 베뉴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트렁크 공간은 지금 또 색깔이 바뀌었는데 이지 트렁크는 들어있지 않고요. 열면 얘는 또 이런 옵션이 들어가 있네요. 베뉴가 혼족을 위해서 뭐 별의별 옵션들, 파츠들을 많이 내놨는데 오염이 잘 되지 않게 만들어 놓은 매트인 것 같습니다. 재단도 잘 돼서 아기가 잘 맞고요. 그리고 소재도 일반 애프터마켓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좀 더 고퀄리티 같아요. 그리고 베뉴에는 좀 재밌는 장치가 있는데 현대기아에서 처음 보이는 거거든요. 이 트렁크 파티션이 이렇게 수납이 돼요. 그래서 평소에는 이 위에 선반처럼 쓰다가 그냥 덮개로 쓰다가 큰 짐이 있을 적에는 아예 이렇게 내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매트를 걷어내 보면 바닥에도 또 2단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또 있고요. 그래서 짐이 클 때는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트렁크를 꽤 크게 쓸 수가 있겠죠. 이것도 이번에 갖고 나온 액세서리예요. 그래서 뒤에다가 요즘 반려견들 많이 키우잖아요. 반려견, 반려묘. 트렁크에다가 이 매트를 설치를 해서 매트가 만져보면 쿠션이 좀 있는데 두껍진 않지만 이런 소재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뒤에 개를 태울 경우에 심리적으로 그나마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고, 이건 이제 개 전용 하네스입니다. 이번에 소개제를 보니까 이것도 현대에서 개발을 했더라고요. 그리고 얘는, 이거는 개 전용 하네스,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네스에 묶는 벨트예요. 그래서 이쪽 뒤에 이렇게 결속을 하네요. 개를 여기다가 묶어가지고 이 또 벨트가 있죠. 이거를 안전벨트에 묶으면은 여기서 애가 흔들리지 않게끔 조수석에 잘 앉아있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고, 이것도 개 털 묶는 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커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건 이제 개용 카시트래요. 진짜 별게 다 있네요. 개들이 멀미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기 때문이라는데, 이거는 이 밑에 패드가 있잖아요. 이게 그 평행을 맞춰줘서 반려견, 반려묘들이 멀미를 안 하게끔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보여드렸었던 그런 개 털이라든지 개 똥 같은 거 오염해서 막아주는 그런 커버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이게 개벽 따고 됐네. 원테카 시트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좀 눈길을 끌던데 베뉴 전용 카 텐트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 텐트의 입구가 저쪽 트렁크와 일치하게끔 돼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트렁크 해치가 열려 있거든요. 저기에 딱 맞게끔 해서 결속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뭐 요즘 오토 캠핑이 하나의 트렌드처럼 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제 현대 차원에서 액세서리를 만들었네요. 이런 소재가 나쁘진 않아 보여요. 또 이 특징이 에어 밸브라고 써 있는데 카 시가잭 있잖아요. 펑처 키트를 연결을 하면 그걸 통해서 전기로 공기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힘도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텐트를 칠 수 있다고 하네요. 네, 이 텐트는 이제 7월 말에 시중에서 구입할 수가 있는 텐트고요. 가격은 100만 원 선이고,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시가잭을 이용해서 그 타이어 펑처 키트로 공기를 순식간에 집어넣을 수 있는 베뉴 전용 텐트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런 체어라든지 아니면 테이블 같은 거는 포함 사항 아니에요. 이 텐트만 팔아요. 2열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2열 레그룸은 지금 주먹 한 개 반 정도가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, 헤드룸은 제 키는 178인데 주먹 한 개가 들어가네요. 그리고 의외로 공간감은 괜찮습니다. 전에 스토닉 탔을 적의 느낌보다 살짝 좀 더 얘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문을 닫아보면 이 창문 밑에 라인은 높은 것 같습니다. 성인 어깨보다 약간 높아요. 그리고 이쪽은 C필러가 아까 바깥에서 보신 것처럼 두꺼웠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2열 승객이 뒤를 내다볼 적에 어떤 시야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개방된 느낌은 받을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도 쿼터글라스가 아예 연결이 돼서 붙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평이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발 놓는 공간도 상당히 넓으네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콤팩트 SUV들이 2열 거주성이 좋게끔 느끼게 하려고 발 놓는 공간을 꽤 여유롭게 하는데 베뉴도 그런 공식을 따랐습니다. 그리고 2열은 별도의 어떤 암레스트는 따로 없어요. 컵홀더도 가운데 없습니다. 이 밑에도 보시면 크게 튀어나오질 않았네요. 1열 뒤에는 네트가 달려 있습니다. 조수석도 그렇고 운전석도 그렇고 달려 있어요.